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무엇일까요? 용돈? 시골? 송편이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죠. 한가위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. 풍요로운 추석처럼 오곡백과 잘 먹고 잘 지내기 바라는 조상들의 바람이 담겨있는 말인데요. 올 추석에 넉넉한 인심이 담긴 덕담을 주변에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? 네, 아 정말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. 조윤경 씨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정재환 씨도요? 고맙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쯤 되니까요. 그 한가위의 유래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죠? 한가위는 추석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에서 유래됐습니다. 가운데요? 그쪽이 어디의 가운데를 말하는 건가요? 바로 가을철의 가운데입니다. 추석을 다른 말로 중추절이라고 하는데요. 한자 뜻 그대로 가을의 중간달이란 말입니다.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 가을을 빼고 가운데의 의미만 살린 것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말이죠. 언제부터 이 한가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나요? 17세기 문헌에서 가운데를 뜻하는 가외가 등장하는데요. 이것이 18세기 중엽에 오가 우로 변화되어 가위가 됐습니다. 여기에 으뜸, 크다의 뜻을 가진 한이 결합해 오늘날의 한가위가 된 것이죠. 네,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한가위입니다. 음력 8월의 한가운데 있는 날이란 뜻의 순우리말인데요. 가을의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에 크다는 뜻을 가진 한이 붙여진 말에서 유래됐습니다. 요즘 한가위보다 이 추석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쓰시죠?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만큼 순우리말인 한가위로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여러분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.